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지정된 고창터미널이 고창군 직영으로 운영됩니다. 고창군은 지난 50년 동안 민간이 운영하다 매각과 폐업 의사를 밝혀 이용객 불편이 우려되는 고창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인수해 군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고창군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해당 부지에 국비 250억 원등 1,707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터미널과 청년 복합 문화센터, 공공형 오피스텔 등을 조성합니다.